K-콘텐츠의 저력을 세상에 알린 영화 기생충, 또 오징어 게임 옥자 등 이 작품에는 항상 이 사람이 함께했습니다. 바로 음악감독 정재일 씨입니다. 정재일 씨의 콘서트가 열리는데요. 록 콘서트 같은 국악을 들려줄 예정이라고 합니다. 신세론 기자입니다. 오징어 게임하면 생각나는 경쾌한 리포저 소리. K-콘텐츠를 세상에 알린 굵직한 작품들에는 항상 음악감독 정재일이 있었습니다. 지난해 클래식 레이블 데카와 전속 계약을 맺고 두 편의 앨범을 낸 데 이어 다음 달에는 세종문화회관에서 단독 콘서트를 엽니다. 공연은 자신의 앨범과 오징어 게임, 기생충 등 영화음악, 그리고 국악 협업으로 구성됩니다. 전통 그렇게 나눠서 그래도 중요한 건 이제 피아노와 오케스트라가 처음부터 끝까지 중심이 된 음악들로 이루어진다. 대금 이하람, 소리꾼 김유희, 사물놀이팀 느닷 등 국악인들과 함께하는 협업 파트가 눈에 띕니다. 굉장히 깊은 세계가 있고 아주 꼬마 때부터 사랑에 빠졌는데 전통악기와 할 때는 약간 락밴드를 하는 느낌이 듭니다. 더 자유롭고 전체적인 막 그 다이내믹에 신경을 쓰게도 되고 이순신의 삶을 판소리와 뮤지컬, 무용으로 펼쳐낸 총체극도 오는 26일까지 관객을 만납니다. 우리에게 남은 배는 12척. 한산대첩과 명량대첩 등 3대 해전은 판소리로 풀었고 이순신의 내면은 무용으로, 주변 인물의 이야기는 뮤지컬로 구현됩니다. 연합뉴스TV 신세롬입니다.